캥거루 가죽이 얼마나 유용한 소재인가,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없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인가 하는 게 첫 번째 하나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퍼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, 여러 가지 형태의 라이닝, 패딩, 그런 것들의 중요성, 예,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지금도 이제 어퍼가 점점 얇아지면서 패딩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아디다스 축가들 가고 있기 때문에, 그러한 축가들과 지금 과거에 40년,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런 축구화들이 과연 비교를 했을 때 성능상으로 스터드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축구화들이 현대 축구화, 최첨단 축구화 넥스 고스티드랑 비교했을 때도 어떤 그 불편한 점이 있느냐, 무게 정도를 빼면 과연 이 축구화가 더 안 좋은 축구화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.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이 그 월드컵 78 축구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축구화가 나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구화의 디자인에 그 가속화, 그러니까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어떻게 멋있게 꾸미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경쟁적으로 각 브랜드마다 이루어지게 됐고,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디다스가 그 78, 그러니까 월드컵 주기에 나오던 축구화들이 54년 스크린 방식, 그 다음에 이제 그 54, 그 다음에 이제 62, 뭐 그 다음 74, 78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, 그 다음 79년에 이 제품 이후에 바로 코파 문디아를 출시를 해서 요 제품과 함께 소위 이제 FG 타입의 축구화가 완전히, 그러니까 이것보다 발이 더 편하면서, 그 다음에 적정한 그라운드 그립성을 유지하면서, 그 다음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발에 전해지는 충격도 훨씬 줄여줄 수 있고, 그런 축구화가 특히 SG는 중간에 나사가 풀린다든지 스터드 압이 생긴다든지 하지만,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으로 스터드와 미드솔과 아웃솔을 다 한 번에 결합시키는 코파 문디아라는 획기적인 축구화를 1년 만에 출시함으로써 아디다스가 완벽하게 축구화 시장을 장악하는,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완성되던 시절에 나왔던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이 월드컵 78 제품은 축구화 역사상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축구화이기도 하고, 이 축구화는 지금 신어도 누구나 편하게 신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축구화의 기존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잘 만들어진 축구화고, 그 다음에 디자인적 요소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축구화 디자인 중, 그 뭐 아무래도 어렸을 때 가장 동경했던 제품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, 요것과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디자인 탱고 공인데, 그것들이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, 그러니까 54년에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아디다스의 축구화, 독일 대표팀이 한가리를 물리치고 우승할 때 신었던 그 축구화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 다시 이 정말 아디다스가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하라고 완성시킨 요 그 월드컵 78로 탄생을 했다. 그런 점에서 이 축구화는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. 저희 유튜브에 보면 그 유튜브 채널 소개하는 위쪽에 이렇게 사진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. 거기에 바로 이 월드컵 78 제품의 그 디자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만큼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라는 거를 수집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하던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유럽 축구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동경과 눈을 뜨게 해준 그런 결정적인 제품이 이 월드컵 78이었고, 인생에서 가장 갖고 싶어했던 신발 중에 하나였어요.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 마라도나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선수 대부분은 사실 펠레, 요한 크루이프, 마라도나 이 선수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 중에 하나였지만, 이 선수들은 되게 이제 푸마를 신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축구화는 너무나 많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다 이 아디다스를 신었기 때문에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, 그 다음에 월드컵 78, 월드컵 82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,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축구화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, 그 아름다움이랄까,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게 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
추가가 바로 이 월드컵 78이어서 제 개인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제품이었지만 요거 제품을 딴 데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어저께 이제 새해여서 새해 리뷰를 할 제품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또 좋지가 않아서 이제 올해는 다 옮겨서 클래식 부츠 리뷰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리뷰를 해야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2021년 새해 첫 리뷰로는 요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 제품이 오늘 리뷰가 됐고요. 요 다음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기 힘든 제품을 또 하나 리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. 역시 옛날 축구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어서 그 제품을 리뷰를 꼭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리뷰도 같이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클래식 부츠 시리즈는 저희가 뭐 꾸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축구화에 대한 이해, 축구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. 뭐 이런 제품들 실제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제가 있는 사무실로 놀러 오시면 되고 찾아오시면 그 다음에 또 새해 하나 또 한 가지 바라는 점은 뭐냐면 저희 유튜브 방송에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축구 리뷰도 하고 같이 축구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올해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. 개인적인 소망으로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월드컵 78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올해 한해 저희 시청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